여러분, 나르시스트의 가장 기만적인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자신이 정당한 걸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부당하게 굴면서 그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얘기를 드리자면 나르시스트는 상대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되고 싶지 않기 위해 나르시스트는 피해자를 기만하는데요. 그 방식이 바로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일까요?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넌 네가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해? 넌 이게 왜 안 됐다고 생각해? 넌 이게 왜 떨어졌다고 생각해? 넌 이게 왜 탈락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아반성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나르시스트를 만난다면 늪에 빠진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반복적인 뇌비의 숫띠 같은 그러한 굴레 속에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요.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인정 없이 굴거나 자기가 줘야 될 걸 주지 않고 자기가 빼돌려놓고 넌 그걸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해? 너는 왜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해?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속한 것을 주지 않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중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인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걸 주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에 아,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같이 일하는 게 위험하다 라고 느껴지는 그 판단 신호는 누군가 당신과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월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마땅히 자신이 약속 시간에 지키지 않아놓고서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해 너는? 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렇게 매몰차고 부정직하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인처럼 굶은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피해자의 흠을 잡아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나르시스트는 이럴 때 피해자에게서 어떤 불만이 있는 것처럼 굴지만 피해자가 피해자 입으로 그래요 제가 이럴 때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라는 식으로 말하기 전에는 어쩌면 나르시스트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번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잔인한 질문이거든요. 자기가 승진 시험에서 탈락시켜놓고 너는 네가 왜 승진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사실 잔인한 거죠. 근데 그래놓고 아 제가 아무래도 뭐 이번에서 뭐가 부족했던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옳다구나하고 맞아 그래 넌 그게 부족했던 거야 하면서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며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요. 근데 사실 나르시스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자기도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자기도 합당한 이유나 근거를 못 찾았는데 피해자한테 이제 묻고 피해자가 말을 하면 그게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정말 교감을 이루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자아반성적이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만 만약에 상대가 계속해서 기만적인 행동을 한다면 너무 쉽게 상대가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아? 너 왜 네가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너 왜 월급 못 받았다고 생각해? 너 왜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대답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나르시스트는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어 맞아.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물론 정말 그렇게 고찰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대가
약속한 걸 주지 않아 놓고 계속 기만적으로 굴면서 도리어 잔인한 말을 하고 잔인한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에게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하게끔 하는 그런 대답을 시인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정말 그 이유가 있어서 당신에게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주지 않고 싶었을 뿐이고 그 이유를 당신에게 듣고서야 맞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계속 받아주게 되면 당신은 받아야 될 것을 계속 당당히 받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무임금으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면서도 당신은 최상의 요리를 갖다 바쳐야 하는 요리사가 되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당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끔 하고 그걸 시인하게끔 한다. 약속한 걸 주지 않고서 그러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한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그런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쉽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시인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자주 만날 필요도 친하게 지낼 필요도 믿어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줄 줄 아는 사람과 인연을 맺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